아, 지금 밭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다육이 밭을. 아, 여러분들한테 그 유의할 점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유, 풀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사실은 제가 이 풀들을 뽑고 있지만 이게 참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한데, 그런데 이제 또 다육이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이렇게 좀 보기 싫으니까 뽑아야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밭을 정비를 해요. 옛날에는 정말 이거 뭐 그냥 하루 만에 다 했는데 이제 못 하겠어요. 나이 드나 봐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철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 손이 엉망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 철화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황하죠. 이거 제가 버렸어요. 여기 좀 잘라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계속 밭에 물 주지 마세요. 밭에 물 주지 마세요. 계속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냥 물렀어요. 그러면 이게 물웅병이 온게 여러분 곰팡이병이나 잿빛곰팡이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 죽었나는 모르지만, 응? 옆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 부분을 여기도 봐봐. 이렇게 떨어지네. 지금 부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쪽 부분만 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밭에서 완전히 물건을 뺄 때는 뭐가 있냐면 곰팡이병이 완전히 다 번졌다. 근데 살균살충제를 충분히 하고 여러분 이거를 밭을 드라이하게 말리면 이밭 전체가 막그뭐 곰팡이나 잿빛곰팡이가 확 오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너무 방치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 죽을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저처럼 관리를 하면 환기도 시켜주고 이게 연탄난로로 계속 이렇게 지금 말려주고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지금 여기하고 어느 이쪽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 정도가 또 물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군데군데 어쩌다 하나씩만 그렇게 여러분 물르고 뭐 잿빛곰팡이의 기운이 있고 곰팡이의 기운이 있는 거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밭이 곰팡이병으로 완전히 그다 뒤덮여서 애들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병에 의해서 여러분 물웅병으로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강조를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그냥 제가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삐들삐들 말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제 손이 이래갖고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밭에 맨손으로 이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이 엉망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아이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찌글찌글하니 이렇게 있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덜 죽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자 우리 저희 매장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저희 매장은 습이 없진 않다겠어요. 습이 딴 데보다 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밭을 드라이하게 말려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드라이하게 계속 말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계시지만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쪽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뭐 이쪽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죽는 게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하시면 죽는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밭 정비를 하다 보니 곰팡이병의 기운이 있는 아이들이 한두 개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관리를 잘해도. 근데 여러분 이게 자연의 힘이라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찌 보면 뭐라 할까? 조금 더디게 더디게 그렇게 아니면 병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는 것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는 겨울에는 이렇게 여러분 이거 보기 싫죠? 이렇게 쪼글쪼글한 거뭐 누가 보기 좋겠어요? 이렇게 쪼글쪼글한데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를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심었는데 쪼글쪼글한 거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냥 봐야 돼요.
이렇게 밭을 여러분 이렇게 드라이하게 이렇게 말리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드라이하게 말리셔야지 여러분 곰팡이병 제피곰팡이 안 와요. 지금 저도 이쪽에 잎꽂이 한 거 보니까 멀로나 멀로 잎꽂이 뭐 이런 거 한 거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물렀어요. 물론 애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물을 안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잿빛곰팡이나 곰팡이의 기운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물 주는 거와 안 주는 거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고 그런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삐들삐들한 거 빼고는 여러분 물을 좀 이렇게 밭은 절대로 주시면 안 돼, 지금. 제가 보니까 제피곰팡이나 곰팡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두 개 정도는 지금 죽은 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밭을 드라이하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기도 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일단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나 제피곰팡이나 물음병이 올 수 있는 거를 중간에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이트 그린이는 왜 이렇게 이게 아이고 그냥 환장하겠네. 이뻐서 아우 난 화이트 그린이 뭐 가격이 싸지거나 말거나 다 많이 번식할 거야. 너무 이뻐. 아우 너무 이쁜 것 같아 화이트 그린이. 여러분 이게 지금 화이트 그린이가 우리나라에서 번식이 많이 돼서 지금 이렇게 싸졌지만, 원래는 이게 그렇게 막 싸게 유통되고 그럴 종자는 아니에요. 상당히 멋진 종자인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번식이 많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싸진 것 뿐이지 참 멋진 종자입니다. 아유 진짜 곳곳에 다육이들이 너무 이쁩니다. 아이고 배가 고프네. 배가 고파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매장에 출근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